기사. 이번에는 이제 60갑자 중 기 이제 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당히 그래도 이제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이제 결혼이랄지는 좀 그러겠다면 하나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기는 물상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이제 만물을 키워내는 거 그리고 밭갈이를 해보기 때문에 변화 무쌍한 거 그리고 토기 때문에 그 이제 고집이 있는 거 그러니까 고집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관념이 정확한 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변화 이거 좀 더 힘이 좀 폭발성이 있어요. 한번 성격이 폭발성이 있다. 뭐 이렇게 기토를 뭐 이제 길게 쭉 나리해봤자 뭐 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토가 이제 그런 이제 음이에요. 그러면은 사화는 이제 발광이고. 이제 빛이니까 그리고 남에게 자기가 좀 나타내지려는 잘난 척이 하려는 그런 성정이 있으면서도 또 그리고 이제 그 타락의 시작 나쁜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명명의 시작이면서 결과를 맺기 위한 시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사회 물상으로 봤을 때 이제 방송이니 인터넷이니 광고니 뭐 이런 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밝은 빛을 내보게 되면 교육자니 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물상적인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십성으로 보면은 정인이란 말입니다. 왕지 정인이요. 그리고 12운성으로 보면은 왕지고 12 신살로 보면은 여기 이제 기토니까 토지만 이것은 금운동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그냥 사화 이제 그대로 보니까 경기정에서 사유축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살 이제 지살이에요. 지살 이제 이런 성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정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사랑받을 자격. 그런데 왕이니까는 나는 무지하니 잘났어. 힘이 넘치는 거야. 힘이 넘쳐. 그 남을 다스릴 수가 있어. 있는 기운이 있는 거야. 다스리는 기운이. 지살이니까는 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면서 빨빨빨빨빨 다니는 거. 바빠. 움직임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유축이 지살이지 않습니까? 지살이에요. 사유축 운동에 이제 인신사에는 전부 다 역마로 일단 역마기가 있다라고 간주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역마는 건너편을 끊을 충하는 것이니까 해수가 이제 진역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인신사에는 역마기가 있고 좌우명인은 도화기가 있고 진술충미는 모두가 화객기가 있다. 이 베이스를 일단 가볍게 살짝 그 밀가리를 살짝 싹 뿌려주는 거야. 뭐 소금 뿌려야 되나? 뭐 밀가리 뿌려야 되나? 그건 난 모르겠다만은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런 이제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정인이니까 정인이라는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들이 다 이뻐해줘. 근데 거기는 먹은 마음 없이 그 사랑을 잘 받고 고맙다 하고
또 자기가 사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 돈을 빌려줘 하냐고 돈을 빌려줘 그러고. 그러니까 정인이 아차 제극인 채고 잘못 엮어지냐 그러면 완전히 자기 의사의 관계없이 사기꾼이 돼볼 수가 있어요. 사기꾼이. 근데 이제 돈을 안 갚고 있어도 너 정인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 친구가 야 돈 내놔 야 이렇게 또 뭐 안 해. 아이 정인 그러니까 아무튼 복이 있는 사주는요 일단 인복이 생지 에? 생지하고 인성 이거 좀 그래도 이제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정인이라 하더라도 사주는 지금 육식감 잤다고 해서 이것만 갖고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제 주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역학관계가 연원일시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이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인이 이쪽에가 이제 시쪽이가 있냐 그러면은 이 자기 고집이 세. 즉 자기 고집이 센데 그걸 또 좋은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그 학문이지 않습니까? 정인은 자기의 학문적 이론이 자기의 이론이 있어. 그 자기가 연구를 해서 자기가 멋진 학문적 이론을 세워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고 나쁜 표현하냐면 자기 고집 더럽게 세고 그런 사람이고 나만 이뻐해주고 그런 사람이고 이쪽에가 있으면은 이제 연월제가 있으면은 남의 말을 잘 수용하는 사람.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사주를 전체를 놓고 봐야지 일주로만 갖고 보냐 그러면은 좀 거시기해.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참 그 학문적인 소양도 있고 남한테 따뜻한 마음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당당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도 키워가면서 만물을 키워가는 것이니까 만물을 키워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주고 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제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면 이 새끼가 되느냐면은 변화무쌍하고 고집 좀 있고 했다기 때문에 폭력성 있고 밭을 갈아보니까 이제 변화무쌍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이 곡식도 피어나고 저 곡식도 키우니까 이게 완전히 머리가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래갖고 변화무쌍을 하면서 정인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변화무쌍한 잔머리 쓴 놈이 평력성까지 있는 놈이 남들한테는 이미지는 좋게 보이는데 자기 속으로는 이 왕자가 있어갖고 속으로 짱짱 하면서 여기저기 삐삐삐삐삐 다니면서 사기나 치고 다닌다라는 새끼가 돼볼 수가 있어요, 이 새끼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음은 음도 아니고 양은 양도 아니고 음양도 아니고 공부 하차 하다 보면요. 이게 음향이 계속 바뀌어져. 그것을 이제 감적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어? 만물을 키워낸다냐, 그러면 이거 만물을 키워낸다는 것은 이게 정확하니, 물상론 하면 무토란 말입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토 입장에서는 이제 밭은 기토란 말입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이제 밭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밭을 놓고 보면 무토가 돼요. 표면이 되니까. 근데 그 안에 이면토는 기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토 기토 역할이 다 음양이만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해석이 가버리는 거예요. 자. 대강 이제 이 분이랄지 이 식기랄지에 대한 캐릭터는 이제 이해를 가시죠? 그런데 이제 사화가 이게 지장간을 보자고요. 이제 무경병이 있다 이 말씀이요. 그러면 이제 무토하고 경금하고 이제 병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무토는 겁재요. 경금은 이제 상관이에요. 상관. 그리고 병화는 정인이요. 그러니까 지장단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냐 그러면은 이 겁재가 이 투기성 도박성 있지 않습니까?
이 겁쟁이는 이 사람 캐릭터가 그대로 이 정인이 이 사람을 이렇게 기토를 생해주는데 이거 어차피 자기 전체 사주니까 자기한테 이 사람한테도 그런 성향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겁재적인 성격, 투기성이랄지 남을 이겨야 된다는 그러니 그러한 성격이 왕지에 있잖아요. 왕지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상관이니까 상관이 상관은 막 날치고 다니는 놈이거든요. 상관은 이 쉽게 얘기해서 상관은 상관 상관하지 마 좀 제발. 그래도 아니야 내가 상관할까 하면서 상관 이거 상관이요 이 새끼가 얘가 이 상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인은 완전히 신사임당이요. 어? 그래갖고 이제 이 정인의 학문된 완성된 인격체의 멋진 분이 실력이지 실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공부해야 된다. 공부가 된 사람이 상관을 싹 이렇게 자 너 떠들고 다니지 마라고 하는 거야. 말이 떠들고 다니지 마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했다 이 말이야. 머리에 든 것이 많아. 자기 수양을 했어 정인으로. 그러면 이 상관이 적당한 상관 짓거리래. 적당한. 그러니까 옳은 행위를 해간단 말이에요. 응? 이 정인이 이렇게 딱 상관 폐인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저 내면적으로는 경쟁성도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적인 부분에서 충만하고 함부로 상관 이렇게 안 하고 상관 이렇게 해서 좀 멋있게 되는 거야 이게. 에? 이 철삭거리지 않고 이 정인이 딱 폐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캐릭터는 보여? 그러니까 결국에서 이제 내가 공부하겠죠 정인? 이 정인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나만 이뻐해줘 엄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공부를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잘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마가 칵죽으로 잡아가지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공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다지, 이거하고, 재적인 것하고, 인적인, 인성적인 것 완전히 다르거든요. 재적인 것은, 이제, 그, 일찍은, 우리나라 공부가 재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재적인 애들이 일찍은 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잘해요. 근데 나중에 쭉 장기적으로 가냐,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인성적인 애들을, 맨 처음에 공부를 중상쯤 하고 있다가도, 이제 쭉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이게 쌓여가지고, 재적인 애들을, 추월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재적인 애들의 공부는 결과를 만들려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상 누각적인 거라고 하냐 그러면 이거는 콘크리트 벽에다가 쫙쫙쫙 제대로 공부를 해서 딱 돼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대학자가 되고 멋있는 놈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내가 또 반대로 해석을 해갖고 반대로 때려버리냐고 어떻게 나쁜 기운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버린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아, 그리고 이제 92, 32 이것은 이제 92세 드셨거나 32살 묵은 이제 한참 힘 팔팔한 놈이거나 92세 드신 어르신이거나 이제 이렇게 나이 서는 것이고 대리모. 이것은 이제 나부모행이에요. 나부모행. 이제 기토 입장에서 보냐 그러면은 목이 관이잖아요. 관인데 이 사람이 혹시 그 사주 전체가 목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 왜 관이 없네? 여자라 가면 너 신랑이 없네? 남자라 가면 너 직장이 없네?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보이지 않게 자기의 관이 있는 거야. 그럼 관은 자기의 명예고 불운되고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굉장히 안한 기운으로 카리스마가 딱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예? 그러면서 이 다른 운이 와서 이 목을 못 찾아내잖아, 이 관을. 요거 깨지지 않는 관이 있는 거야, 깨지지 않는. 어? 그래서 이분은 관을 항상 차고 있다. 카리스마가 항상 있다. 신랑도 항상 있다. 항상 직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간섭을 무지하게 싫어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해 나가는 의지가 강하다. 내심은 감정이 기토 때문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풍부하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품은 사람이다. 마음속으로 정인 있고 기토 있으니까 이 말만 들으면서도 막 이 머릿속에 이제 지금 일주론을 들을 정도 되냐 그러면요. 일주론 들으면요. 실적으로 모든 공부가
다 끝나가지고 일주일 후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 일주일 재미로 그냥 저 시키는 뭐라고 떠든가 보자 하고, 예? 그냥 그 책상 위에다 발 올려놓고 틀어놓고 나서 까딱까딱 하면서, 예? 이 보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나 자존심이 강하여 남의 밑 키를 싫어하니 자유업이 좋다. 신살은 치살, 빨빨빨빨빨 돌아다니는 거, 낙정관살, 아니, 딸딸딸딸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물에 빠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신살에 대해서는 이제 그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제가 신살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다 신살 적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일주론 해가지고 이제 초학들 같은 경우에 일주론 그 신살 찾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붙이기도 진짜 어렵거든요. 처음한 사람들. 그래서 그냥 60값 자면서 거기다 신살 밑에다 딱 해놓고 나서는 출력에서 봐 이거예요. 그 출력에서 보고 이게 신살놀이란지 기초로할지 이거 십성의 해석 방법이라든지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 재생목록 들어보시면서 반드시 좋아요 구독은 반드시 누르시고, 아, 지금 안 누르신 분은 지금 손가락이 탁탁탁 깨져버리도록 지금 구독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금신, 말만 들어도 좋은 말이잖아요. 음신, 말 들으니까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살에 대해서, 뭔 신살이 있다, 이것만 알고, 이거 다 안 외워집니다, 이 신살들. 이거 다 안 외워져요. 근데 이게 일주 딱 보고, 역학관계가 뭔 상황이냐고 딱 그것만 봐도, 아! 이 사람한테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하냐면 이미 신살적인 기운들이 다 그가 들어있어요. 금신 그러니까 뭐 금 얘기야. 금 와 좋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예요. 의지의 불굴의 의지야. 초지일관에 성공한다. 음인 그러니까 은큼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겠죠? 음인에 해당되면 독선적인 성품이 있다. 이게 둘 다 초지일관하고 독선적인 거하고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휴익이라, 이거 금신이 있으면 불부르지라고 했는데, 음인이라고 해갖고, 무슨 또 독선적인 성품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기운을 쓰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운을 쓰냐. 사주의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해서, 금신의 어떤, 이 캐릭터가 발생할 수 있고, 음인의 캐릭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